안녕하세요. 곡성기타의 곡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는 브루노 마르스의 Count on Me라는 곡입니다. 16비트 바운스 첫 번째 예제곡입니다. 같이 강의 보시면서 그 16비트 바운스에 대한 느낌,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충분히 느끼시고 같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시겠습니다. 이 노래에서는 코드가 총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코드부터 보실게요. 먼저 C코드입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E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A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F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마이너. 코드가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6가지 코드들 잘 주의하시고 충분히 연습하신 후에 노래 리듬과 같이 접목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전반적인 이 노래의 형태와 리듬 그리고 순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의 순서, 곧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노래의 리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6비트 바운스 느낌인데요. 음표를 보시게 되면 8분음표 1개를 16분음표 3개로 쪼갠 16비트 3연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앞에 음표가 2개, 뒤에가 1개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16분음표 4개가 이렇게 편차 없이 진행되어졌던 16비트 스트레이트와 약간 절뚝절뚝거리는 듯한 느낌의 이 바운스, 곧 스윙필의 느낌을 충분히 느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냐면요. 조금 좋은 메트로놈을 보시게 되면은 3연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충분히 들으시면서 바운스 연습을 하신 이후에 노래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바운스 리듬이 흐르면서 노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트로부터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인트로는 총 두 마디인데요. 1 and 2 and 3 and 4 and. 요 리듬만 하시면 요 노래는 거의 사실은 완성이라고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인트로 진행해서 C코드 두 마디 진행이 되어지네요. 그런 이후에 A파트가 8마디 연결되어서 나오는데요. 총 10마디 진행이네요. 인트로와 A파트 연결해서 차분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3 4. 이제 노래 들어가요. 자, E마이너 가요. G 가죠. To find you. 다시 C.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이네요. 4마디 진행인데요. 자, 앞에 나왔던 코드 진행과 좀 다른 형태의 D마이너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음표가 하나 있네요. 4마디 주의해서 보시길 바랄게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3, 4. 바운스 잘 지켜주세요. 오음표 2, 3, 4. 뒤이어서 후렴구 C파트 Count on me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8마디 진행이네요. 인터루드 4마디까지 연결되네요. C파트와 인터루드 어렵지 않으니까요. 연결해서 인터루드까지 12마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예, 어렵지 않죠? F가 와요.
진행으로는 다시 도돌이표 A파트로 돌아가서 B파트, C파트까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요. 인터루드 다시 4마디를 한 이후에 브릿지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반복되는 구문들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니까요. 여기서는 브릿지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마디 진행인데요. 첫 번째 진행이 D마이너부터 진행이 돼요. 그리고 E마이너, A마이너, 코드 G로 가네요. 코드 진행만 유의해서 보시고 리듬 어렵지 않으니까요. 연결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1 다시 C파트 돌아가서 후렴구 8마디 다시 한번 반복하고요. 마지막 아웃트로 5마디 진행이 나옵니다. A파트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으로 돌아가니까요. 마지막 아웃트로 특별한 설명보다는 치연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16비트 바운스 곡이기 때문에 16비트 바운스에 대한 느낌을 충분히 연습하신 이후에 노래를 하시기를 권해드릴게요. 코드는 지금까지 하셨던 코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기니까요. 잊어먹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습하신 이후에 노래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와 커버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쌤기타의 봉쌤이었습니다.